니 꼴에 만들어 쳐. 오늘 옛날에 쓰던 아프 휴지를 가지고 왔어요. 오래간만에 가져와 보니까 또 재밌고 신선한데요. 오늘 어떤 주제냐면 바로 Daily English입니다. 매일매일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건데요. 오늘은 저번에 이어서 High Frequency Words, 동화책에 자주 나오는 단어들을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저번에 두 차례에 걸쳐서 동사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헷갈리고 뜻이 잘안 오고 여러 번 나오지만 동화책에는 그래서 사전을 많이 뒤적여야 했던 단어들을 저 나름대로 모아봤는데요. 이번에는 adjective, 형용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형용사도 굉장히 많고 헷갈리고 비슷한 거 많죠. 약간씩 차이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정리한 거 다시 가져와 봤습니다. 한번 어느 것이 되나. 첫 번째 한번 가보실까요? Adjective, 형용사입니다. Picky, fussy. 이거는 picky, fussy는 다 까다롭다 이런 뜻인데요. 주로 picky eater, fussy eater 해가지고 뒀어요. 바로 편식하는 아이들, 잘안 먹는 아이들, 까다로운 아이들을 이야기하는데요. 그거일 때 picky, he's picky something 하면은요 뭐에 대해 아주 까다롭고 하는 거고요. fussy도 야단법석을 떠는 거예요. 둘다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밥 먹을 때 까다롭고 야단법석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알아두세요. picky eater, fussy eater로도 많이 쓰입니다. 편식주의자예요. 편식하는 아이들. 그래서 알아두시고요. next. Spotty, dotty. 예, spot 하면은 또 점이잖아요. 또 spot 하면은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는 것도 있는데요. spot 하면 우선 점이 생각나지요. spot이라는 개 동화책도 있고요. 이 spot은 어떤 의미냐면 dotty하고 다 점인데요. spot은 고르지 않은 점이에요. 그래서 spotty 하면 고르지 않은 이렇게 얼룩 같은 점이 있는 다띠 하면 주로 예, 점 그냥 고르지 않아도 딱점 다디라는 뜻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스트라이피는 그냥 넣어봤는데요. 스트라이피는 다띠 스파디 이런 거할때 모양 나올 때 스트라이피 예, 선 사선이 있는 이런 선이 있는 이런 거죠. 그래서 같이 알아두시라고 넣었고요. 다음 스팅키입니다. 스팅키 스멜리 둘다 냄새 나는 거죠. 냄새나도 스티키 하면 아주 악취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발꼬락 내도 스티키. 아, 이 단어 많이 써줬었네요. 스티키, it's stinky. 그리고 스멜리도 냄새 나는 건데 역시 안 좋은 역한 냄새가 나는 걸 스멜리라고 해요. 물론 좋은 것도 it's smelly, smells good 하지만 예, 주로 나쁜 냄새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Next, sore. sour. 이거는 발음 조심하라고 내놓은 거예요. sore는 아픈 거죠. aching의 뜻이에요. 아픈 거. ache, painful. 이런 뜻이고요. sour입니다. 저거는 신맛이 나는 거니까요. 다 알고 계시리라 믿지만, 예,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next. lousy예요. 발음 lousy. 또 noisy. 헷갈리지 말려고 발음 주의하라고 이건 또 놨어요. lousy. noisy. 예, 어떤 거예요? lousy 하면요. 뭔가 형편이 없고 볼품없는 또 끔찍한 it's lousy 하면은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noisy는 아시죠? noisy에서 나오는 형용사 noisy. 시끄럽고 요란스러운 거죠? noisy. 예, 구분해서 알아두시고요. 아, 근데 지금 오늘 또 시끄럽네요. 뭐 청소차가 왔나 봐요. 아, noisy 하니까 나오네요. next 가보실게요. messy, dirty. 자, 이것도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messy 하면 it's messy. 아주 엉망이고 난잡한 거예요. 어질러 놓은 거예요. 근데 dirty랑 헷갈리지 마시고요. dirty는 오염돼서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 헷갈리셔 하는 것 같아요. dirty, messy. 헷갈리지 마시고 it's messy 하면 애들이 막 지저분하게 정신없게 어지러 놓은 거하고요. dirty는 얼룩이나 뭔가 오염돼서 더러운 것을 의미합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네, tasty, yummy.
Great. 자, 공통점은요. 우리 맛을 나타내는 말 delicious 있잖아요. 맛있다 할때 우리 delicious만 많이 쓰는데요. 실제 현지인들이 그렇게 많이 안 쓴다고 그래요. 그게 어색하다네요. 그거 오히려 tasty를 많이 쓰고요. It's good. It's great. Taste good. 이 정도로 쓴다고 해요. 여기 아이들 용어로 yummy, yum 넣어놨는데요.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그다음 next munch. crunch 하는 거는요, 막, 소리예요. 이것도 의성어인데, munch crunch, 오독오독, 우적, munch 하면 우적우적 먹는 소리고요. 오도독, 오도독. 그리고 crunch 하면 좀 우리 아시잖아요. 바삭바삭, 버석버석, 이런 소리예요. 소리를 나타내는 소리인데요. 동화책에 정말 많이 나오죠. munch crunch 같이 나와요. 씹는 소리도 되고요. 우리 낙엽을 밟을 때 munch crunch, munch crunch. 저 아이 어릴 때 가을에 데리고 나가서 munch crunch 굉장히 많이 했어요. 낙엽 밟으면서. 예. 그리고 먹을 때도 munch crunch 많이 해주시고요. 그다음 또 역시 맛을 나타내는 거네요. 엽기. 아니, 그러니까 맛보다는 엽기. 먹기. 이것도 엽기도 맛에도 나타내요. 아까 맛있을 때할 때는 yummy 하는데요. 맛없고, 어우, 그래. 역겨운 맛날 때는 엽기 애들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엽기 먹기도 써요. 먹기 하는 거는 이렇게 퇴비를 나타내는 그런 더러운 말이에요. 그래서 먹기 하면 굉장히 지저분하고 더러운 거를 연상시키면 돼요. 그래서 엽기 먹기, 먼치 크런치 이렇게 많이 쓰이니까 제가 갖고 와봤습니다. 맛없을 때도 얘기하고요. Next, shy, embarrassed. embarrassed 많이도 쓰이는데 혹시 보셨나요? shy 우리 많이 쓰이는 수줍음 많은 애 뒤로 숨는 애 이런 거고요. embarrassed 이것도 사실은 이거 부끄럽고 그런 거예요. 같이 비슷하게 써요. 그런데 주로 embarrassed 당황할 때도 많이 쓰입니다. 수줍다는 뜻으로도 쓰이고요. 부끄럽다는 뜻으로도 쓰이는데요. embarrassed 좀 당황스럽고 당혹스러운 때 쓰입니다. 같이 알아두시고요. 자, 도움 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가져왔는데요. 어떠신가요? 너무 쉬운 단어일 수도 있는데요. 초보에게는 사실 쉽진 않아요. 이런 것들이 구별하기가. 그래서 다음 단어도 한번 가보실게요. 오늘 adjective, 동화책에 자주 나오는, 자주 쓰이는 형용사들 모아봤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단어 lean. tilt, slant, 다 동사예요. 근데 형용사로도 쓰이기 때문에 제가 가져왔는데요. 우리 니는 아시죠? 이다 의미가 기대다, 기울어지다 이런 뜻인데요. 기울고 기울어진 이래서 갸우뚱한 뜻으로 되고 또 편향된 한쪽으로 기울었으니까 편향된 또 경사에 slanted로 주로 많이 쓰는데 경사진 좀 기울어진 할때 tilt slant 많이 씁니다. lean은 주로 기대는 거에 또 많이 쓰죠.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Next, mean, wicked 의미 아시죠? It's mean, you are mean 할때 많이 쓰이는데요. 동사로는 의미하다지만 mean은 형용사로 동화책에 더 많이 쓰여요. What do you mean 보다는 You are mean. You are so mean. 이렇게 써서 좀 어떤 뜻이냐면요. 심술궂은, 또 비열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알아두시고, wicked는 저 wicked witch에서 다 아시죠? 고약하고 사악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알려두시고요. 아, 제가 생각하니까 wicked 나오니까요. 다음에는 Halloween words도 할로윈 단어들도 많이 쓰이는 단어 한번 정리했어요. 그것도 알려드릴게요. 할로윈 때 할까 지금 고민 중이에요. 예, 그리고 다음 가볼게요. drowsy, dozy. 아, 이거 doze, snooze 동사예요. 이거는 근데 형용사로 drowsy, dozy 이렇게 나오는데요. 다 잠에 관한 단어들입니다. 정말 헷갈리더라고요, 이런 거. drowsy 하면 졸리는 거고요. doze도 잠자는데요. doze에서 나오는 형용사인데요. 잠을 자는 건데 주로 낮잠 자던가 선잠 잔다고 하는 때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낮잠 하면 우리 nap만 책에도 nap도 많이 나오잖아요. taking a nap, take a nap 해서 쓰는데요. 이 도지, 드라우즈도 많이 나오니까요. 잠에 관한 거 알려주세요. 졸리다는 뜻이에요. 졸리는. 또 아주 깊이 못 자고 낮잠 자고 선잠 자는 걸 의미합니다. 자, next.
슬라이미, 구이, 스티키. 저 구이라는 단어는 전 동화책에서 처음 알았어요. 우리 스티키 많이 알고 있고요. 슬라이미도 좀 아실 텐데, 슬림이 아닙니다. 슬라이미 단어, 슬라이미. 이렇게 슬라이미 하면 진흙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미끈미끈한 거예요. 그리고 구이 하면 사탕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끈적끈적하는 거고요. 우리 스티키 하면 스티커 생각나시죠? 달라붙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이는 좀 달콤한 사탕 얘기 그럴 때 많이 구이 스윗으로 써요. 그래서 아주 달콤한 사탕을 좋아하네. 스윗투스들의 얘기할 때 얘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같이 알아두세요. 정말 우리 차를 칼 때도 많이 나오는 동사들이, 아니 형용사들이 슬라이미, 스티키입니다.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페스키. 페스키는 패스트하고 좀 상관 있죠. 좀 귀찮은, 성가신, 번거로운 이런 뜻으로 troublesome. It's a troublesome. 좀, 뭔가, 제기되는 좀 귀찮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pesky 하면 troublesome 하고 거의 동격으로 쓰인다라고 알려주시고요. 다음 단어, flimsy 들어보셨나요? flimsy. fragile. 뒤에 단어 fragile은 frigil이라고도 하는데요. 저는 fragile로 외웠는데 찾아보니까 fragile. 저기 미국식 영어는 fragile이에요. 그리고 영국식은 fragile 이렇게 하던데요. 저는 fragile로 외워서 fragile이 더 편해요. 그 fragile은 어디서 보나요? 공항에서 아니면 택배에서 깨지기 쉬운 조심하라는 뜻이죠. 그렇게 해서 오잖아요. 우리 택배에 fragile, fragile. Frazzle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요. Flimsy도 역시 약한 이런 뜻이에요. 허술한 이런 뜻이어서 Flimsy, Fragile 같이 알아두세요. 많이 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성격이나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Grumpy. 예. 마음의 상태 이런 거. Grumpy, Cranky, Nasty. 다 아이들에도 많이 쓰이고 동화책에 많이 쓰이는데요. 자, grumpy 하면 심술난, 기분이 언짢은 이런 거고요. cranky 하면 좀더 짜증나는, 이렇게 해서 cranky. 예. 그리고 또 nasty 하면은 아주 불쾌하고 괴팍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다좀안 좋은 거예요. 애들한테 don't be cranky, don't be grumpy, don't be nasty. 다 씁니다. 이렇게 기분이나 성질에 대해서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나타냈고요. 자, 그 다음은 다 쉬운 단어인데요. 제가 헷갈릴까봐 넣어놨어요. 발음. awesome입니다. awesome. 좋은 거죠. 굉장히 엄지손가락 척 하는 awesome 이고요. 뒤에 awful. awful. 안 좋은 거예요. awful의 엄지손가락이 반대로 가는 awful. 나쁜 거예요. 굉장히 안 좋다는 거. 그래서 두개 비슷하지만 완전 반대의 뜻. awesome. awful. 예, 기억하세요. 역시 다음도 그래요. 비슷하지만 다른 단어, 반대인 단어. 처음은 terrific, terrific. 리의 강세가 있어서 terrific 이렇게 됩니다. 반면에 이건 굉장히 좋다는 거죠. 뒤에 굉장히 나쁜 건 앞에 강세가 있어요. terrible, terrible 이렇게 됩니다. terrific, terrible, terrific, terrible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좋다는 거하고 terrible, 아주 끔찍하다는 뜻이죠. 그 다음은 cool, 좋다는 거죠? 이번엔 동의어네요. cool, fantastic, fantastic, 예, fantastic 하다고 하잖아요. 이거는 아이들 좋을 때, 칭찬할 때좀 많이 써주라고 가져왔습니다. 뜻은 안 적어 놨는데요. 다 아실 거니까요. 자, high frequency, 이렇게 해드렸는데요. 어떠신가요? 어려운가요? 재밌으신가요? 전 재밌는데. 구독해서 봐주시고요. 또저 유익한 단어들로 찾아오겠습니다. 바이!